안녕하세요. 라라 패션 디자인 2팀 팀장 도연이에요. 디자인 2팀?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디자인 2팀이라니? 오셨어요. 지금 회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. 가시죠. 네 대표님.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한 짓 다 잊으신 거냐고요? 증거 있어? 아니 아버지. 이제부터 여기서 제대로 일 한번 내볼까요? 네. 한 팀장님만 믿습니다. 등장미씨 어둡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. 아, 난 어떻게 전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. 죄송해요, 엄마. 아니 뭐 마음 맞고 뜻 맞아서 서로 좋아하면 된 거지. 엄마. 엄마가 아셨어요. 우리 사이. 어머니께서 우리 네 사람 얽힌 관계 아시면 기함을 하시겠죠? 하늘이가 그쪽 집안 아들인 거 아시면 아마 재경 씨 안 보겠다고 하실지도 몰라요.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실 때까지 우리가 잘 설득해 봐야죠. 라라 패션 창립 35주년 기념 신규 라인 런칭 사내 공모전을 한대요. 이건 우리한테 기회예요. 우리 공모 준비해요. 좋아요. 우리 디자인 이 팀 이번 공모로 화려한 신고식 한번 치러보죠. 여보, 그 운동복 서우애미가 만든 거 아니에요? 무슨 의미지? 그 운동복을 입었다는 건? 설마 다 알게 된 건가? 그 여자가 아줌마 별채에서 나오는 걸 봤단 말이지? 확실해? 확실하지. 내 시력이 양쪽 합쳐서 3.0이야. 고마워 고마워. 제발 욕심 좀 그만 부려 제발. 돈으로 아줌마를 매수해 이 모든 걸 시켰던 거야? 단순히 돈만 얻고 가는 그런 관계일 뿐일까? 제 방 침대 시트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래 알았어. 지금 올라가서 해줄게. 무슨 일이야? 여보세요? 우리 디자인실에서 디자이너 지원하기로 한 거 아시죠? 제가 아주 아끼는 직원이에요. 디자인 이 팀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. 고마워요, 강 실장님. 하늘이 한 달에 한번 만나라고? 진심으로 한 소리야? 왜? 싫어? 싫으면 거절해. 나야 땡큐지. 회장님이 설득하겠다고 하셨지만 반신반의했거든. 하늘이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텐데 어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늘이를... 말 조심해. 걸림돌이라니. 하늘이 내 아들이야. 내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10년 동안 내 아들이었던 하늘이가 남이 될 거라고 생각해? 알겠으니까 그만해. 더는 그 문제로 싸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.
아가씨. 나 언니한테 엄청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. 부탁이요? 뭐시 어째? 당분간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겄다고? 며칠만 좀 재워주세요. 아, 오늘 하루만이라고 했잖아요, 아가씨. 아가씨는 뭔 놈이야, 아가씨? 저 이 댁에서 오늘까지만 일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, 아주머니. 네, 작은 사모님. 어? 배터리가 다 됐네. 아줌마, 나 핸드폰 잠깐만 쓸 수 있어요? 핸드폰?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죠. 왜 아줌마 폰에 저장된 내 딸을 누르니 그쪽 핸드폰이 울린 건지.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너 뭐랬니? 10년 전에 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. 엄마랑 의절하고 서로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거든요. 그날 엄마가 이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 알고 저도 기절하는 줄 알았지만. 저!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? 두 사람이 짜고 내약 바꾸치기 위해서 서우 애민 우명시어 내 쫓아놓고 뭐가 어째? 아버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있습니다, 회장님. 제가 작은 사장님 이혼시키려고. 왜 그랬어? 대체 왜 그런 거냐고. 할아버지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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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되겠다! 얼른 방으로 모셔! 여보, 김 박사님 부를까요? 아버지, 저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! 다 치우시오. 두 사람 내 결정 내려지칠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집에 붙어있어. 한 발짝을 움직였다거나. 여보! 여보! 예, 빨리! 일단 방으로 들어가요, 여보! 너 지금부터 단 한마디 거짓 없이 말해. 지금껏 네가 해왔던 짓들 거짓말! 단 한가지도 숨김없이. 결국 이런 거구나. 오빠를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던진 결과가. 뭐라고? 강 누나 제발!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진실해줄 수 없겠어? 난 사랑했기 때문이란 그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야! 엄마! 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. 편지는 준호 씨 서재에서 타이핑한 거야, 엄마가. 서우 엄마 편지랑 바꾼 거라고. 엄마가. 회장님, 무슨 말로도 저 혼자 저지른 짓이라는 걸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여기 제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약국 영수증 증거로 남기고 떠납니다. 비뚤어진 모정으로 흉악한 짓을 저지른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결코 제 딸만큼은 결백합니다. 불쌍한 제 딸은 부디 용서해 주세요. 이 편지 아버님께 보여드려. 적어도 내가 진범이 아니란 사실은 아셔야 하니까. 놀았네. 대가
심지어는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챙겨줬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어? 이게 진짜! 왜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건데 왜? 다시 안 나타날 테니까 잘 살아. 당장 나가! 당장! 그 진흙탕으로 다시 처박히지 않으려고 내가 무슨 짓을 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. 미안해. 엄마. 정말 미안해.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면 이 빚 꼭 갚을게. 꼭. 제법이네. 내가 널 너무 얕잡아본 모양이다. 당신이 왜 아직 이 집에 있어? 무슨 염치로? 무슨 자격으로? 어쩌니. 다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. 나도 순순히 물러날 거라 기대 안 했어.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. 똑똑하네. 네 엄마랑은 많이 다르다.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엄마 올리지 마. 꼬마야, 조심해. 너무 까불면 다쳐.